스케치라는 건 참 매력적인 존재 같아요. 앞길을 밝혀줄 수도 있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게 할 수도 있고 Dreams come true라는 말 아시죠? 드림은 디자이너, 지루가 설계자. 디자이너가 꿈꾸는 것을 설계자인 내가 실현시킨다. 입체감이 있으면서 큐비클한 느낌의 LED 헤드램프와 그리고 원근감이 있는 세 줄의 LED 턴 시그널. 슬림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셀토스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LED 주간 주행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치열한 기술 개발의 정수가 바로 셀토스입니다. 자동차라는 걸 좀 넘어선 어떤 예술작품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큐비클 LED 헤드램프로부터 볼륨 있는 펜달을 기반으로 리어까지 연결되는 되게 슬림하고 디테일한 테일램프의 이미지는 입체감이 느껴지는 빛의 흐름을 좀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램프는 차량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셀토스의 램프는 감히 예술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매일 모험을 계속하는 느낌이었어요. 완벽한 형상이 나올 때까지 면을 계속 바꾸고 그 것들을 또 목업을 만들어보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기를 반복했어요. 디자이너가 잡은 컨셉에 맞춰서 빛을 뿌리고 그 빛이 프랙탈 조형면에 반사돼서 나오면 밝고 어두운 패턴이 나오는데 그것이 더 특별할 수 있도록 사운드가 켜졌을 때 사운드에 맞춰서 조명 컬러와 면에 있는 타공 패턴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디테일하게 반영된 설계를 했습니다. 항상 풀어야 하는 숙제 같아요. 새로움, 차별화. 음악의 비트에 따라 화려한 패턴이 적용된 사운드 무드 램프는 주행 중인 차 안을 빛으로 화려하게 물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러한 것들로 셀토스를 좀 보다 유니크한 차로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모든 운전자에게 셀토스의 명확한 존재감을 남길 수 있도록 디자인의 빛을 기록하는 시도에서 이를 실체로 구현하는 과정까지 새로움을 위한 끊임없는 질문이 유니크한 디자인을 존재하게 합니다.